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호를 배경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화상정상회담을 열어 오커스란 이름의 동맹을 결성하고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공급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을 조기 공급하는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2030년대 초반 호주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판매하고 필요시 추가로 2척을 더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사람의 예상보다 10년은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호주에 판매할 핵 추진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These subs are powered, not nuclear armed subs. They're nuclear powered, not nuclear armed. Australia is a proud non-nuclear weapon state and is committed to stay that way.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오커스의 최우선 목표는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미국이 핵 추진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65년 만에 처음이자 이번이 두 번째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The AUKUS agreement we confirm here in San Diego represents the biggest single investment in Australia's defense capability in all of our history, strengthen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in our region.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3국의 잠수함 함대가 대서양과 태평양 전역에서 자유롭고 개방되고 열린 지역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호주의 미국 핵 추진 잠수함 조기 도입 소식을 무게 있게 다뤘습니다. 각국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해 국제사회에 핵 확산 우려를 부각했습니다. Countries like Iran, countries like North Korea, and instead it arms other nations. 중국 정부도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三国声称将遵守最高核不扩散标准，纯属欺世盗名，实质上是胁迫国际原子能机构秘书处。 그러나 비핵 국가인 호주에 핵 잠수함과 관련 기술을 넘겨주는 것 자체가 NPT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군사용으로 신고한 핵물질은 IAEA 사찰이 면제되는 예외 규정이 문제입니다. 핵 연료를 핵폭탄 제조에 쓰더라도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방 언론조차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비밀리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오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비확산 전문가는 호주가 핵 연료를 잘못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이 핵사찰을 피하기 위해 이번 사례를 악용하는 게 더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추진 체계를 넘어 명백한 핵무기 고도화로 나가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은 또 다른 이중잣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에 나선 배경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다며 책임의 화살을 돌린 겁니다. 有关方拒不回应朝方已采取的无核化措施，反而不断加强对朝施压威慑，是主要原因。 미중 전략 경쟁 속 진영 논리에 핵 확산 금지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